신축학 개론 이제야 제대로 약간 신축학다운 신축학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이제 저번 주까지 뭐 배웠죠? 일조권, 용적률, 건폐율. 아, 그렇지. 집합 건물이냐 단독 건물이냐. 근데 그거부터 시작을 했었지. 땅이랑 건물에 배웠지. 네. 용도 지역이 뭐 준주거, 뭐든 도시 지역부터 있다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다음에 그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일조권이냐 아니면 도로 조건, 지목, 주차장 이런 걸 배웠죠. 이제 그런 걸 토대로 이제 신축을 제대로 하는 거지. 자, 예를 들면 도니가 지금 어디 살려? 수원이요. 수원에. 수원의 영통이라는 도시에 가면 아파트도 있지만 주택가도 있죠. 네. 그 주택가에 막 오래된 빨간 주택 같은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게 네이버에 매물이 나왔어. 예를 들면 50평짜리인데 평당 3천만 원에 나온 거야. 그러면 50평인데 평당 3천이면 15억이겠죠. 그 15억을 돈 주고 샀어. 그거를 이제 너무 노후됐으니까 부시고 지어야 돼. 뭐 지을 거예요? 빌라요. 내가 뭘 지을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겠지. 네. 그래서 저번 주에 골쥐가 막 섞어서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층별로 뭘 지을 거냐, 단순히 주택이면 투룸을 지을 거냐 쓰리룸을 지을 거냐, 거기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나 핵가족이 많다 그럼 투룸 쓰리룸이고, 원룸 수요가 많다 그럼 원룸이겠지. 자, 빌라를 지을 때 원룸 짓는 게 좋아요 쓰리룸 짓는 게 좋아요? 원룸? 세가 그래야 더 많이 들어오니까. 자, 원룸은 지으면 주차장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아, 맞다. 똑같은 공간인데 원룸을 하면 다섯 개를 만들 수 있어. 그럼 주차 대수가 몇 대야? 각 집당 뭐 0.5대라 하더라도 2.5대잖아. 근데 똑같은 거를 쓰리룸으로 만든다? 그러면 쓰리룸 두 대잖아. 그럼 0.8, 0.8이니까 주차 대수가 줄는 거야. 근데 주차는 다 어디에 배치해요? 1층에 배치하잖아. 그러니까 내 땅에 배치할 수 있는 주차장의 물리적 공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세대는 4계층을 쌓을 수 있잖아. 그거를 투룸, 쓰리룸으로 용적률을 채워서 구성을 할때 주차 대수 안에서밖에 못하는 거예요, 요리를. 이해되시죠? 네. 거기에 따라서 임차 수요, 업종, 상가면 어떤 업종,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성을 정하는 게 기획입니다. 거의 무슨 조감 예술 같아요. 그니까. 그내 기획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우긴 했지만 그 건축법을 더 잘하는 분들이 건축가잖아요. 그분들이 설계를 해주는 게 이제 설계인 거야, 설계. 자, 상품 기획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건물 짓는 게 결국에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이게 건물 지었을 때 임대를 와서 임대 수익, 아니면 분양을 했을 때 분양 수익이 돈이 되냐 안 되냐. 그거를 미리 검토하는 게 뭐예요? 사업성 분석. 사업성 분석이요. 땅이 15억인데 건축비가 10억이던데 거기에 뭐 취득세 내야죠, 중개수수료 내야죠, 그 다음에 대출 받을 거니까 건물 짓는 동안 이자 내야죠, 그 다음에 뭐 감리라는 것도 있고 설계비도 줘야죠, 이런 걸 미리 다 하는 거, 부대비용. 그게 한 5억 들어가, 예를 들면. 그러면 땅값 15억에 공사비가 10억이고 그럼 기타 부대비용 다 잡비해서 5억이야. 그럼 다 합이 얼마야? 30억. 30억이에요. 30억을 들였는데 내 돈은 한 30% 들어가요. 그러면 내 돈은 한 10억, 20억 대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던 임대를 놨을 때 수익이 난다 안 난다 따지는 게 이거지. 이제 이거는 누가 하죠? 이거는 건축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시행사라고 합니다. 작은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은 건축주라고 하지만 크게 막 아파트를 짓는 거를 이렇게 하거나 막 지식산업센터를 막 짓는 한 거를 이제 시행사라고 하는 거지.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그게 건축주고 시행사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이렇게 구상을 했어. 땅을 찾았지. 하기 위해서는 대출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도 어떻게 낼지 미리 구상을 해야겠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법인세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걸 사업을 하려면 명의는 뭘로 할 거야? 법인으로 할 거야?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할 거야? 그 다음에 사업자로 할 거면 업종은 뭘로 넣을 거야?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분들이 뭐예요? 건축주랑 의사결정을 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실행 단계야, 실행. 이제 부지를 땅을 사야지, 15억짜리 그거. 살 때 누가 도와줘요? 중개사. 중개사가 도와줘. 땅을 샀죠. 땅을 샀으면 내 기획 의도에 맞게 이제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면 1층은 필로티고요, 2층은 근린시설이고요, 3, 4, 5층은 다가구, 다가구, 다가구로 해서 설계를 해주세요. 다가구는 투룸 위주로 하고요, 5층은 주인세대로 해주시고요, 엘베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근린시설 2층은요 몰래 불법할 거니까 나중에 주택으로 유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용이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아니면 저는 진짜로 근린시설을 할 건데 이 주변에 초등학교가 많으니까 공부방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이게 이 의도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주차장이 대충 몇 대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 1층에 필로티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건축사가 거기에 맞게 제대로 딱 하는 거야. 그러면 설계가 끝나. 그럼 그걸 가지고 정말 지어야겠죠. 망치질도 하고 철근 갖고 와서 막 콘크리트 타설도 하고, 그게 이제 건설사가 하는 거를 시공이라고 하는 거야. 다 지었으면 그거를 임대를 놓거나 매각을 하거나 분양을 하거나 하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엑시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실질적인 행위를 하는데, 자, 이거는 누가 해요? 황금돼지. 황금돼지? 이거는 다 사짜들이 하는 거야. 중개사, 건축사, 건설사, 분양대행사.
이분들이 각각의 파트에서 빠꼼이고 다 전문가니까 우리 시행사, 우리 건축주는 뭐예요? 이분들한테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보면 이렇게 딱 엑시까지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수원의 디벨롭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판에 대해서는 완벽히 다 경험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이 분야의 인맥도 가져가고 경험도 가져가고 데이터도 가져가죠.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훨씬 쉬운 거야. 그래서 요 단을 한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부지를 매입하는 거는 뭘 하는 거야? 땅을 사는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 수원의 영통에 가면 뭐 이런 노후주택도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땅인데 뭘 사는 거야? 주택을 사는 거잖아. 그 할머니가 살던 빨간 주택을 사는 건데, 이제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중과되고 이제 그런 건 이제 부차적인 거고, 어쨌든 부동산을 사는 거야. 돈이 부동산 사봤어요? 저는 안 사봤어요. 안 사봤어요? 골지는? 안 사봤어요. 자, 부동산 사는 절차는 알죠? 네. 아파트라고 예를 들면 원빌리라고 찍혀. 근데 매물이 나왔대. 내가 저걸 사고 싶어. 부동산에서 중개를 해주겠지.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고 싶다고 해서 가계약금을 넣어요. 그치, 가계약금을 쏴. 가계약금을 쏘고 그 다음에 만나서 뭐하죠? 계약. 계약서를 써요. 뭐 내가 30억에 살 건데 계약금을 지금 3억을 주고 중도금을 얼마를 주고 내가 입주할 때 대출 받아서 얼마를 줄게, 뭐 어떻게 할게. 계약서를 쓰지. 계약금을 주면서 똑같아. 계약금을 쏴. 그 다음에 중도금도 쏘죠. 근데 아파트는 잘 안 쏘긴 하는데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중도금도 쏴. 쏘고, 자, 잔금. 잔금이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 대금인 거야. 마지막 대금을 치를 때 그 부동산의 그 집문서라고 하는 등기권리증을 나한테 갖고 오죠. 잔금을 칠 때. 그래서 소유권은 언제 넘어와요? 잔금 칠 때 법무사가 잔금 치는 거 확인하고 그 아파트, 즉 그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갖고 등기소에 가서 이건 골지와 샀습니다 라고 소유권을 바꾸는 걸 이제 잔금을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계약금을 쌌어. 그럼 우리 이제 돈이가 수원에 가가지고 15억짜리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15억이니까 계약금은 1.5억이겠지. 1.5억을 딱 쏘고 계약서를 딱 썼어. 그래서 중도금은 언제 내고 6개월 뒤에 잔금을 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딱 썼어.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쓴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설계를 해야 돼. 설계는 누가 하죠? 건축사. 그렇지, 건축사가 하는 거야. 이 중개를 우리가 아무나 못하죠. 부동산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듯이 이 건축사도 이 자격증이 있는 분만 건축사무소를 오픈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설계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건축사한테 가. 아, 내가 여기 15억짜리 수원에 땅을 계약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뭐를 짓고 싶어요. 건축사님이 설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설계비 용역비를 줘야지. 용역비를 주면 이분이 막 설계를 해. CAD로 해가지고 방 몇 개로 하고 주차장은 이렇게 설치해서 사람이 여기로 다녀야겠다, 뭐 외관은 이쁘게 이렇게 해야겠다. 그럼 건축사가 그렸지. 그 그린 걸 뭐라 그래? 도면이라 그래. 도면 들어봤어요? 도면? 네. 그 도면 가지고 이 건축사가 뭘 하죠? 그 영통 구청에 가. 구청에 가면 건축과가 있어요. 건축과에 가가지고 건축과장님, 내가 여기 영통구 여기 뭐 몇 다시 몇 번지에다가 요렇게 건물 지으려고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우리 건축주가 지을 수 있게 허락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건축허가예요. 건축허가를 그 관에다가 가서 이제 접수를 하고, 그러면은 뭐 구청에서 보고 괜찮네 하고서는 건축인허가를 내죠. 딱 허가를 해주지. 허락 받은 도면을 우리는 허가도면이라 그래. 자, 그러면 그 허가도면 가지고 어디를 가요? 시공사. 시공사한테 가는 거야. 허가 받은 도면을 지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실제로 이제 ABC 시공사가 있잖아. 그래서 이 도면을 줘. 너가 이거를 지어주는데 얼마 하면 돼? 견적서 좀 줄래? 라고 시공사에 뿌려. 그걸 비딩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10억, 얘는 11억, 얘는 12억이야. 그럼 어디로 가? 싼 거. 싼 데로 가요? 싼 데로 가면 이제 다 망하는 거야. 비교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 디테일하게 할 건데, 어쨌든 견적서도 봐야 되고 따질 게 많아. 그래서 그래, 너 괜찮다, 너 이 견적대로 좀 해줘라, 계약을 해. 자, 그 다음 뭘 하죠? 건물을 지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대출 받으러 가야지. 어딜 가요? 은행에 가는 거예요. 자, 은행에 갈 때 뭘 가져와요? 은행 가. 제가 이거 땅을 샀어요. 그럼 계약서를 갖고 가. 땅 샀는데 잔금이 두 달 뒤에요. 그 잔금 치를 돈 좀 주세요. 계약서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지으려고 설계도도 그려왔어요. 수원의 영통구청 가서 허가도 받아왔어요. 건축허가 도면. 근데 이거 건물 짓는 거를 A시공사한테 맡겼는데 얘가 10억이면 지어준대요. 10억 견적서랑 얘랑 계약했던 계약서. 그리고 나 공사할 돈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아, 얘가 10억을 달라는데 공사비도 조금 대출해주세요. 그 은행이 심사를 하지. 땅값이 15억이고 건물 짓는데 10억이네. 총 25억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얼마까지 대출해 줄 수 있을까? 땅의 감정도 하고 공사비는 적정한지 판단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18억까지 대출해 줄게. 그럼 넌 7억 정도 있어? 그럼 나머지 기타 부대 비용은 내가 내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야. 이제 그래, 대출해 주세요라고 은행 가서 미리 내가 막 사인하는 걸 뭐라 그러죠? 자서라고 하죠, 자서.
은행 가서 대출 약정을 하는 거를 자서라고 해.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일이 딱 되면 은행에서 이제 법무사가 나와서 은행이 매도자한테 바로 잔금을 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유권이 넘어간다. 자, 여기서 문제. 우리가 건축 허가 받을 때 구청에다가 내가 이렇게 건물 지을 거니까 허락해주세요라고 하죠. 허락해주세요라고 하는 시점에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아직 내가 아니잖아요. 시공사 찾고 막 이러는 시점에 주인이 누구야? 아직은 매도자야. 그러면은 내가 잔금 치기 전에 내가 이걸 다 해야 되잖아. 잔금이 치고 나면 이때부터 뭐가 나가? 이자가 나가죠. 이때부터는 시간이 곧 돈인 거야. 자, 그러니까 잔금 치기 전에 그런 서류적인 거는 미리 해놓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잔금을 계약금을 쏘고 나서 아주 짧게는 3개월에서 못해도 6개월 정도는 뒤에 해놓고 이 사이에 이런 걸 미리 해놓는 거야. 그럼 잔금을 치면 그때부터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할머니가 나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다음에 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아직 할머니 땅이잖아. 이런 거를 예비 매수자인, 예비 주인인 내가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게 집주인인 할머니가 허락을 해줘야 돼. 아무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축 사업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 이런 걸 황금돼지가 다 해주나요? 다 해주죠. 우와. 건축사는 누구로 선정해야 되고, 시공사는 어떻게 선정해야 되고, 시공사랑 계약할 때 어떤 특약을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동안 시공사를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고, 그런 것도 다 옆에서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고, 어떤 땅을 찾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봐주는 서비스가 있죠.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20대 분들은 돈이 없죠. 그건 그렇지만. 맞아. 그런데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있는 40, 50대 분들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우와. 배우면. 근데 이 배우는 것도 결국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도 결국 돈이니까 이런 데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황금돼지 광고였습니다. 너 돈 받았지? 자, 지금까지 신축을 왜 해야 되는지, 단독 건물이 있고 집합 건물이 있어서 이런 거는 뭐 전세 세팅, 월세 세팅, 분양, 통매각 이런 걸 통해서 자산을 증식할 거냐, 현금으로만 할 거냐, 부동산을 보유할 거냐 이런 것부터 해서 땅의 용도 지역 2종이 있고 3종이 있고 준주거가 있고 지목,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거기에 따라 건축법이 있었죠. 그러면 건축물의 종류, 일조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기획을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흐름은 이렇게 가는구나, 지금까지 배운 거야.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부지 매입하는 거잖아. 땅 찾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